익서점. 물이 엄청. 물에 죽인다. 심리를 아, 솥밥 비비라고 했지. 자기도 좀 따로 넣어. 따로 넣어줘. 나 밥, 게장이랑 밥 먼저 먹었는데. 먹어보고, 일단 지금 대답을 하나 더 시키는 거야. 그냥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토시냐, 뭐, 미역이냐, 해조류가. 짭짤한 게 괜찮네? 샘물통 냄새지? 응. 아, 저걸로 안 먹었다, 이거. 샐러드. 아, 저걸 다시 구워보면 몰아놔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네. 간장게장이 제일 맛있었어. 무생채도 맛있고. 양념게장. 간장게장이 아니고 양념게장. 무생채 맛있지? 고기 익은 거겠지? 다 익었어. 이거 먹어보자. 담양식? 담백해. 양념도 안 진하고 괜찮아. 담양식이라서 담백한가? 생각 외인데? 김치도 뭔가 맛있어 보여. 기대 안 하고 들어왔는데. 김치는 좀 젓갈 냄새가 난다. 응? 먹어볼까? 조금만. 젓갈 냄새. 그렇지? 그렇지. 약간 생것의 느낌? 젓갈 냄새. 소금 맛이 좀 많이 난다. 여기
지역이 젓갈을 많이 쓰잖아. 아, 이것도 멸치도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네가 이빨 좋으니까 네가 먹어. 계란 진짜 맛있다. 계란 진짜 맛있어. 인정. 인정. 할 것 같지 않아? 어? 할 것 같지 않아? 산다고? 응. 할 것 같아. 그 제주도 그 집보다 맛있다. 응. 누가 안 됐어. 몰라. 이거 애기들 거. 양념에 밥만 부어 먹어. 이거 고기를 이 양념에 한번 간장게장 양념에. 고기밥 시켰으니까 고기밥 오면 여기다. 이거 좀 더 주나? 응? 양념 짱 더 주나? 고깃밥 뒤로 맛있지. 이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지. 이건 하나 먹자. 그건 뭐야? 연근. 연근 유자. 어, 식감이 이렇게 아삭아삭할 수가 없다. 연근. 생율 깨물어 먹는 느낌도 나고. 누구야? 생긴 느낌도 나고 무 같기도 하고 콜라비 같기도 하고. 콜라비 같기도 하고 톡톡톡톡. 맛집 있어요. 예, 여기 이 테이블 한번 들렸다 와. 어, 이 테이블 한번 들렸다 와. 보냈거든. 여기다 놓으면 되죠. 반찬 좀 더 주세요. 어, 얘랑 그냥 조금 더 주세요. 지금 있는데 그분에 아, 이거 지금 먹으려고. 아, 이거 나 하나 먹어. 먹고 이제 없으니까 더 나 하나. 자꾸 음식이 욕심이 안 되지 않나? 음식이 없으면 안 되지. 예, 두 개 보내드릴게요. 네. 어, 그냥. 그건 안 준다니까. 이 손밥을 딸려는 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고기가 맛이 안 나가다. 담백해. 양념 맛이 하나. 고기가 그냥 담백해. 예, 왔다. 어, 두개 고객님, 전화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주문, 메뉴를 꺼낸 후 확인을 꼭 눌러주세요. 확인. 감사합니다. 행복을 해주세요. 지금 화성 교수에서 보내려고 안 찍으려고 했더니 매운 갈비 1인분 말했어. 매운 갈비 메뉴. 1인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다 먹었으니까 1인분 됐다 시키자. 이거가 되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너다. 그치? 진짜? 특히 밥이랑 먹었자? 어. 밥도둑 자기가 계단을 다 먹고 참. 근데 간장게장이 좀 힘들지, 양념게장은 그렇게 좀 먹었지. 네. 김치도 그게 식감이 희한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얘랑 비슷한 식감이 나. 이게.
식감이 난다. 아니 아니야. 식감?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식감이. 그냥 똑같아. 그거. 이게 1인분이라고? 많이 나왔네. 응. 이게 1인분이라고? 1인분 많이 쓴 것 같아. 신고하지 말라고. 거의 2인분인데? 나 1인분 많이 쓴 것 같아. 잘못 알았고 1인분 값이면 안 되지? 내가 들었어. 그거 뭐 보이는데? 아까도? 그냥 먹어보는 거지 뭐. 안 먹었잖아. 담양주 숯불밥의 매운맛. 천원 차이인데. 빛깔이 약간. 아, 이제 매운 게 조금 보여. 혀가 이제 매워. 이제 한 번가? 고가 됐지. 이제 아니, 네가 진짜 빠져. 난 바로 딱 숫자만을 외쳤는데 살. 색깔 좋다. 나 그 찍기 좀 내봐. 깨를 들고 먹어. 아, 운다. 그러면 매운 거랑 안 넘어와. 짜 없어. 추가이면 햄을 더 썼다. 오늘 한 단계 또 너무나 어때? 오늘 시켜가지고 그 커피 좀 내려보내야겠다. 어, 그래. 미리 커피.